과거 제가 인터뷰 찾아보니까 데뷔 이후부터 목소리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발성,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평상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이제 인규 캐릭터를 위해서 혹시 다른 작품의 20대를 연기할 때와 이 인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본인만이 좀 다르게 접근했다든지 뭐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? 뭐 다르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. 그냥 인물 자체들이 늘 달랐으니까 그 다른 인물을 이제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현장에서 만들어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고, 네. 특별한 준비는 참 제가 준비를, 마음가짐?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, 아, 오늘 현장 가서 아, 재밌게 해봐야지, 즐겁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현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. 네, 현장에서. 제가 잠시 그 주역을 도와줄게요. 아,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? 어떻게 계획을 짜고 연기를 하셨나요? 그런데 이게 뭐 아무것도 갖고 아무것도 갖고 그 대장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. 뭐 뭐를 뭐라 그러는데 그걸 뭘로 했냐고 물으면은 소녀는 뭐라 그런 뭐죠 그게? 네?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죠? 그런 것 같아요. 홍시를 갖다 했는데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를 썼냐고 묻는 그러니까 제가 한필주를 연기하는데 한필주가 그렇게 캐릭터가 묘사되어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거를 했는데 한필주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감독님이 한필주를 어떻게 썼느냐를 생각해서 좀 복잡한 문제예요. 연기가 막 그렇게 수학 이렇게 뭐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때가 사실은 이거 영어 비밀이긴 한데 참 난감해요. 어떻게 그런 눈을 연기하셨나요? 그냥 했는데 아이고 왜냐면 아까도 좀 비슷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주역분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. 이게 노트에 메모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 계속 대본을 보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의 연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반응이라든가 또는 나의 액팅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런 지점에서 감독님은 그 주역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네,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고민은 제가 더 많이 좀 더 하는 걸로. 네, 네, 고민은 감독님. 감독님 많이 얘기하시거든요. 네. 죄송합니다. 그냥 원작이 없는 캐릭터에서 좀 더 편안하게 뭐 그리고 원작을 보진 않았어 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정말 편안하게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편안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타나 이제 왔을 때 그때는 이런 고민도 해봤고 저런 고민도 해봤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영화 리멤버 준비하면서 대장금 이야기에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아 근데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네,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준비를 마음가짐?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, 오늘 현장 가서 아, 재밌게 해봐야지 즐겁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현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. 네.